아, 여기는 좀 뭐네요? 실판이요? 제가 멀어졌어요. 저번 시간은 어디까지 했었죠? 어떤 것까지 연습했어요? 네요. 네요까지 연습했었죠? 네. 그러면 장미 씨랑 맨쌤 씨는 오늘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저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 아,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복잡하네요. 네.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어떤 거 새로운 걸 알았어요? 그 살구수집. 응. 있네요. 살구수집이 있네요. 밤에 먹을 거예요. 밤에 먹을 거예요. 살구수집이 있는 걸 알았어요. 네. 살구수집이 있네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혹시 장미 씨는 오늘 멜템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에 살구수 같이 먹자? 먹을래요? 아니면 먹을래? 멜템 씨 친구니까 먹을래? 먹을래? 멜템 씨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살구수 대신에 짜장면을 어때요? 짜장면 싫어해요. 짜장면 싫은데요. 정미 씨 짜장면 싫어해요? 네, 싫어요. 왜 짜장면 맛이 없어요? 짜장면 그 소스 까만색 거 안 예뻐요. 색깔이 까만색이라서 너무 안 예뻐서 싫어요? 네. 그럼 멜템 씨는 장미 씨는 그럼 쌀국수 씨 멜템 씨랑 먹을 수 없고 멜템 씨는 장미 씨랑 짜장면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네요. 둘이 뭘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떤 걸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고민할게요. 쌀국수 먹을래요. 쌀국수를 먹을래요. 고마워요. 장미 씨를 위해서 이제 쌀국수를 먹기로 했어요. 이제 36페이지에 가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을래요랑 레요 표현을 복습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에 뭘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나온 음식들 다 알고 있어요. 사진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파전 있고 그 다음에 닭 칼국수 그리고 해물탕 네. 불고기 네. 돌솥 비빔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해물탕? 장미 씨는 해물탕을 제일 좋아해요. 불고기? 제일 좋아해요. 멜템 씨는 불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해물탕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무엇을 넣어서 만들어요? 여러 가지 해물 끓으면 덜 넣어요? 이거는 이제 먹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놓아요. 네. 그럼 해물탕은 무엇이 어떻게 음식을 어떻게? 해요? 그 물에서 끓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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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끓여요. 해물을 넣고 끓여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멘템 씨는 불고기 어떻게 만들어요? 불고기 소스 조금 알아요. 간장, 설탕, 마늘, 양파, 배. 배를 넣고 어떻게 요리해요? 일단 부침 믹스 섞어요. 섞어요? 먼저 그 재료를 섞어요. 그 다음에 고기를 넣어서 고기를 넣어요. 냉장고에서 let it sit in 넣어놓자. 넣고 냉장고에 두는 거 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불고기를 요리하고 싶으면 냉장고에 넣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꺼내다 넣다? 꺼내다 그럼 그 불고기를 냉장고에 꺼내서 냉장고에서 꺼내 냉장고에서 꺼내서 프라이팬에서 구워요. 프라이팬에 구워요? 프라이잉에? 구워요. 그릴링에? 아, 그릴링은 구워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저으면서 불에서 음식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프라이잉인데 볶음밥은 어떻게 요리해요? 볶음밥요? 볶음 볶음 볶음밥 볶음밥 볶어요? 볶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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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음식 다른 비슷한 프라이의 다른 표현은 또 어떤 거죠? 냉장고에서 꺼내서 프라이팬에서 부치다. 그리고 부치다는 어떤 표현일까요? 전 파전 부치다. 파전 기름에다가 납작하게 음식을 하는 거를 부치다라고 해요. 다 프라이예요. 다 프라이. 둘 다 프라이예요. 구워요는 굽다. 굽다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치킨은 어떻게 요리한 거예요? 어떻게 프라이였나? 프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킨은? 되게 많아요. 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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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다, 볶다, 부치다, 튀기다. 이런 것들이 음식을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이죠. 멜템씨랑 장미씨는 이 프라이드 종류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어떤 걸 한 음식이 좋아요? 튀김 튀김 것을 좋아하지만 건강에 안 좋아요. 맞아. 튀긴 것을 좋아할 수 있지만 건강에 안 좋아요. 멜템씨는 어떻게 요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튀긴 거나 구운 것이 제일 좋아요. 튀기거나 구운 것. 프라이 오 그릴. 튀기거나 구운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그럼 우리 36페이지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설명을 하는지 윤호 씨를 장미 씨가 읽고 카밀라 씨를 멜템 씨가 읽어주세요. 카밀라 씨, 뭐 드실래요? 글쎄요. 저분이 드시는 게 뭐예요? 아, 저거요? 파전이에요. 뭐로 만든 거예요? 밀가루와 파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양념 간장에 찍어서 먹으면 돼요. 저는 저거 한번 먹어볼게요. 카밀라 씨랑 윤호 씨는 어떤 음식을 먹을 거예요? 파전. 어떤 음식을 먹는데요? 파전을 먹는데요. 파전. 파전은 어떻게 요리해요? 어떻게 한대요? 무엇이랑 무엇을? 밀가루와 파로 만든 거예요. 밀가루랑 파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요? 부쳐요. 밀가루랑 파를 섞은 걸 기름에 부쳐야겠죠? 기름, 오일. 기름에 부쳐요. 다 적었어요? 그러면 장미 씨랑 멜템 씨가 여기에 있는 음식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어떻게 만드는지 묻고 답할 수 있겠어요?
먼저 장비 씨가 고르고 어떻게 만드는지 멜템 씨한테 물어볼래요? 네. 별솥 비빔밥을 어떻게 만들어요? 별솥 비빔밥? 먼저 쌀을 굴어요? 쌀을 어떻게? 쌀. Oil rice? 아, 쌀. 쌀을 익혀요. 익혀. 익히다 먹을 수 있게 쌀, 왜 딱딱한 걸 먹을 수 있는 쌀로 익혀요. 쌀 또한 고기도 익혀요. 생으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불에 익혀요. 쌀을 익혀요. 또는 쌀을 요리해요 라고 해도 돼요. 쿡이라는 의미로 쌀을 요리해요 라고 해도 돼요. 먼저 쌀을 익혀요. 그 다음은 야채를 준비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프라이팬에서 볶아주세요. 다 같이 볶아주세요. 그럼 장미 씨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멜템 씨한테 물어볼래요? 비빔밥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하다? 믹스? 비비다. 비비다. 그냥 다 비벼면 돼요. 다 비비면 돼요. 비비면 비비다도 믹스고 섞다도 믹스인데 섞다.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비비다는 비빔밥처럼 음식들을 한 대로 섞어서 먹기 위해서 같이 비비는 것, 같이 믹스하는 걸 의미하는데 섞다는 재료를 여러 가지 넣는다 이 의미가 좀 더 강해요. 야채를 섞어서 넣어요. 그리고 비빔밥은 비벼서 먹어요. 야채를 섞어서 준비해요. 그리고 비벼서 먹어요. 그리고 약간 비비다는 모양이 약간 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샐러드는 섞어요. 샐러드는 야채 모양 비벼도 안 없어지죠. 그런데 비빔밥은 비벼요. 계란 후라이가 원래 모양대로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비비면 다 사라져요. 다 한 가지가 돼요. 그리고 샐러드는 섞는 거고 비빔밥은 비비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떡볶이나 고기를 먹고 밥 비벼주세요 라고 해요. 밥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남은 재료들이랑 섞어서 볶음밥을 만들어줄 때는 비벼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섞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비벼주세요 라고 해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멜템 씨가 음식을 하나 골라서 장미 씨에게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겠어요? 장미 씨, 해물탕은 어떻게 만들어요? 몰라요. 해물을 씻어. 해물을 씻어. 씻고 씻고 잘라요. 그 다음에 물 내서 넣고 끓이면 돼요. 물에 넣고
물에 넣고 그냥 방향이겠습니까? 물에 아, 넣고 네. 물에 넣고 그리면 돼요. 아 그리면 돼요. 어. 이 씻고 잘라요를 하나로 붙이면 손질하다 라는 단어가 돼요. 손질 어, 음식 재료를 먹기 위해서 준 막 조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음식을 하기 위해서 씻고 자르는 것들 그것을 손질하다 라고 해요. 어, 재료를 손질하는 것들. 그래서 해물을 손질해요. 그리고 물에 넣고 끓이면 돼요. 라고도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열태미 씨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장미 씨한테 물어볼래요. 해물 잔을 어떻게 먹어요? 해물탕은 끓이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어, 끓이는 도중에 먹어요? 아니면 네. 다 끓으면 먹어요? 어, 이제 막 넣었어요. 해물이 아직 안 익었어요. 끓으면. 해물탕에 끓으면? 끓으면 밥을 같이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요. 그때는 밥과 위층과 해물탕이 이미 있으니까 해물탕이랑 밥을 같이 먹어야 하니까 밥과 라고 쓰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럼 이제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지 설명을 했어요. 어, 윤호 씨랑 카밀라 씨가 지금 무엇을 시켰죠? 어, 여기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파전. 어, 파전을 시켰어요. 어, 그런데 그 옆으로 가니까 같은 장소인데 다른 걸 먹은 것 같아요. 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윤호 씨를 장미 씨가 카밀라 씨를 멜템 씨가 읽어주시죠. 아, 여기요. 닭갈비 2인분 주세요. 좀더 맵게 해주세요. 닭갈비 맛이 어때요? 맛있는데 조금 맵네요. 그런데 닭갈비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1인분도 달라고 할까요? 네, 그래요. 아저씨 여기 닭갈비 2인분 더 주세요. 두 사람이 무엇을 먹었어요? 닭갈비. 어, 닭갈비. 닭갈비. 근데 닭갈비. 어, 그래서 닭고기 아니면 닭고기? 어, 이것도 닭고기. 아, 닭이에요. 어. 닭고기. That's right. 닭고기. 이거 혼자 들어도 네. 닭 이건 뒤에 제 소리가 나요. 닭. 그런데 닭을 주세요. 닭을 이때는 닭을 주세요. 컨설턴트가 오면 앞에 닭으로 발음하고 같이 왔을 때만 리을 발음이 살아나요. 어, 이것도 복잡하죠? 어떤 것도 네. 앞에가 발음이 많은데 리을이 오는 경우는 보통 네. 뒤에가 더 이르 모양일 때는 이 뒤에 게 발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무엇을 해달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카밀라 씨가 한번 네. 이야기했고 맵게 해주세요. 어, 맵게 해달라고 했어요? 네. 어? 뭐가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어, 덜 맵게. 어, 좀 덜 맵게. 덜이 리를 레스 의미죠. 덜 맵게, 맵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닭갈비 맛이 카밀라 씨는 어떻대요? 어, 1인분도 달라고 맛이 어떻대요? 맛이 어, 맛이 좀 매워요. 어, 맛있는데 조금 맵대요. 그런데 어떻대요? 어, 윤호 씨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윤호 씨가 아저씨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인분 더 주세요. 어, 1인분. 1인분. 한 명이 먹는 양을 더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 나온 더 주세요. 의미는 알고 있죠? 여기에서 나온 단어 중에서 혹시 모르는 단어 있었어요? 다 아는 단어였어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네모칸에 보면 네 가지 상황이 있어요. 어, 여기 회색 네모칸 안에 네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이미 윤호 씨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황에서 가게에서 일하는 아저씨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이 친구가 아저씨 여기 닭갈비 1인분 더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더 달라고 했으니까 말할 때는 더 주세요 라고 말을 했죠. 네. 어, 그럼 두 번째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장미 씨? 불고기를 먹습니다. 상주가 부족해서 상주를 더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직접 말한다고 생각하면? 상주가 더 주세요. 상주를? 상주를 더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어, 그럼 세 번째 상황에서 벨템 씨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갈비를 먹습니다. 어. 네. 불판 우리 그 고기 굽는 이 판이 더럽대요. 어. 아저씨 불판을 좀 갈아주세요. 아저씨 불판을 좀 갈아주세요. 이때 좀은 조금의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공손하게 말하는 거. 여기 똑같이 상추를 좀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네 번째 상황에서 장미 씨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음식을 사주세요. 음식을 어떤 음식을 사달라고? 남은 음식을 사주세요. 남은 음식을 보장 주세요. 보장 같은 거예요? 네, 같은 뜻이에요. 포장해 주세요라고 해도 돼요. 싸다라는 게 물건을 포장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포장지로 물건을 감싸요. 물건을 싸요. 그 삼겹살 먹을 때 야채 야채로 싸 먹어요. 싸 먹어요. 맞아요. 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걸 안 보이게 어떤 걸 감싸는 거. 전체를 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음식도 가져가려면 포장해야 되죠. 중간 음식이 나오면 안 되니까 싸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포장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표현들은 다 이해했죠? 네. 그리고 우리 이 교재 말고 워크북에는 문법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그래머가. 우리가 숙제로 한 부분 뒤에 문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서, 어서 라는 그래머가 있어요.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워크북에는 그래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을 봐야 해요. 아서, 어서 많이 봤어요? 네. 언제 써요? reason, cause. reason 또 어떨 때? cause. directions. Direction? Direction? 어, 어떤? 일단
아. 왼쪽으로 가서 order? 오른쪽으로 order 이때는 디렉션이 네. order 네. 어, order 순서 이야기해야 돼 어떤 순서. 거를 먼저 네. 하세요 네. 나중에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써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저는 몰라요 아서워서가 세 가지로 쓰여요 아까 장미 씨가 불고기가 있으면 어떻게 먹어요? 불고기? 어, 불고기 그냥 고기채로 먹어요? 아니면 아, 상추? 싸서 먹어요? 어, 상추에 싸서 먹어요. 아, 상추에 싸서 먹어요. 라고 할 때 이서는 사실 이서가 아니에요. 세 번째가 웨이트들을 나타낼 때 아서 어서를 써요. 로 같은 로? 로? 어, 로 왼쪽 거 로 근데 사서 어, 로 같은 경우는 대신 방향이라든가 단어, 명사랑만 쓰는데 네. 이 동사 네. 월브랑 쓰기 위해서는 이제 아서 어서가 어. 이유를 어, 네. 방법을 설명할 때 필요한 거예요. 어?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단, 문장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리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어떻게 아서 어서를 사용해서 만들어요? 늦잠을 자서 학교에 늦었어요. 늦잠을 자서 학교에 늦었어요. 그럼 order 순서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어, 역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역에서 내렸어요. 2번 출구로 올라왔어요. 지금 가서 어, 네 번째 거리 왼쪽으로 가세요. 해서 직진해서 네 번째 거리 왼쪽으로 돌아요. 어, 거리에서 먼저 타운 어, 돌다 어. 돌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어서 아서 어서가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있어요? 해물탕 어떻게 먹어요? 먼저 해물탕이 뜨거운데 끓고 있어요. 어, 끓여서는 아니고 이미 다 끓었어요. 이제 먹고 네. 싶은데 엘팀 씨와 장미 씨한테 각각 접시가 있어요. 어, 어떻게 먹어야 해요? 뭐라요? 덜다라고 해요. 커다 음식이 있을 때 어, 원 파트를 자기한테 가져가는 걸 덜다라고 해요. 먹어요? 어, 덜어서 먹어요. 고기는 어떻게 먹었어요? 아까 무엇에? 싸서 어. 양초? 응. 양초로 싸서 먹어요 상추로 상추에? 상추에 싸서 먹어요 상추에 싸서 먹어요 또 어떤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파전이 먹고 싶어요. 파전 네. 무엇에 무엇이랑 같이 먹어요? 검정 소스가 간장. 있어요. 네. 간장. 간장. 어 맞아. 간장 어떻게 해요? 찍어서. 간장에. 간장에 찍어서. 찍어서 먹어요. 찍다. 찍다는 사진을 찍다 할 때도 찍다가 있는데 살짝 이렇게
하는 거 찍다. 살짝 멜템씨를 찍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찍다. 그래서 완전히 담그는 거 말고 살짝 담그다 빼는 거를 찍다라고 해요. 이해했어요? 네. 이 세 번째도 있다고 해요. 아서 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이제 더 없어요. 아서 어서 이렇게까지 쓰여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부분은 숙제로 해오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책의 38페이지로 갈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둘 중 한 명이 가고 싶은 식당을 골라요. 그리고 상대방을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나머지 한 명을 그 식당에 데려가요. 하지만 같이 가는 사람은 그 식당의 음식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데려가는 사람이 그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해요. 누가 식당에 데려갈래요?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에 데려갈 거예요? 둘 중 누가? 장미 씨가 멜템을 데려갈래요? 멜템 씨가 장미 씨를 데려갈래요? 멜템 씨가 장미 씨를 중국집에 좋아요.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국집. 중국집에 가면 어떤 음식들이 있어요? 우선 음식 메뉴를 이야기해 볼래요? 짜장면, 짬뽕, 짬뽕, 탕수육. 탕수육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탕수육을 먹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멜템 씨가 탕수육 어떻게 만드는지. 탕수육에 쓸 수 있는 표현은 돼지고기. 네. 밀가루. 튀기다. 맛이 어때요? 탕수육. 먼저 장미 씨를 중국집에 데려가려면 멜템 씨가 설득을 해야 돼요. 장미 씨 중국집에 가자. 네. 탕수육을 먹고 싶어요. 탕수육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돼지고기를 기름에 튀겨요? 튀겨요. 그 다음엔 그 튀긴 돼지고기를 소스에서 소스에 넣어서 프라이팬 여기 프라이팬에 정말요?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돼지고기를 넣을 거예요. 튀긴 돼지고기를 돼지고기를 어디에 넣어요? 프라이팬에 넣어서 소스를 같이 볶으면 돼요? 소스를 같이 볶아요? 볶아요 또는 볶으면 돼요. 장미 씨 맛이 어떤지 물어볼 수 있어요? 탕수육 맛이 어때요?
탕수육은 달아요. 아, 그럼 크리스피 하나는 어떻게 해요? 바삭하다. 바삭하다. 치킨 바삭해요. 탕수육 바삭해요. 이렇게 하세요. 바삭하면서 달아요? 어, 바삭하고 달아요. 바삭하고 달아요. 바삭하고 달아요. 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소득했어요? 이제 갈 것 같아요. 네, 짜장면 안 먹음. 짜장면 뺏고. 짜장면 안 먹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미 씨가 멜템 씨를 쌀국수 집에 데려갈 거예요. 쌀국수 집은 어떤 메뉴를 팔아요? 아, 쌀국수 베트남 음식 팔아요. 쌀국수. 어. 어, 베트남 음식 어떤 것들을 팔아요? 쌀국수랑? 쌀국수랑 저는 쌀국수 밖에 몰라요. 쌀국수. 쌀국수 몰라요. 볶음 쌀국수? 볶음 쌀국수? 매운 쌀국수들을 팔아요. 바쌀국수만 팔아요. 그러면 네. 장미씨가 멜템씨를 데려갈 거예요. 네. 멜템씨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쌀국수는 그 쌀국수 끓여서 소고기 넣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소고기를 넣어요? 아니면 소고기랑 같이 끓여요? 소고기를 넣어서 끓여요. 어, 그냥 넣으면 따로 요리하고 그다음에 소고기를 그 쌀국수 외에 넣어요. 쌀국수를 끓여서? 네, 쌀국수를 끓여서, 소고기를 어떻게 해요? 소고기를, 전 몰라요. 어디? 나는 요리해요? 국물에서, 국물 위에 넣어요. 어, 그런데 안에 넣어요? 아니면 위에 넣어요. 위에 올려요. 둘 다 넣던데 위에 넣는 건 올려요. 안에 넣는 건 넣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네. 쌀국수를 끓여서 소고기를 국물 위에 넣어요. 또는 올려요. 네. 라고 했어요. 일찍 씨 이제 어떤 걸 물어봐야 될까요? 쌀국수는 이렇게 만든대요. 쌀국수 맛이 어때요? 거수해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거수해요? 고소해요? 그 너티의 의미도 있는데 한국어에선 정확히 너티의 의미는 아니고 요즘 된장국을 먹으면 고소해요. 라는 의미로 쓰죠. 고소하다. 고소하고 또 어때요? 시원해요? 고소하고 시원해요. 이 시원해요는 쿨의 시원해요가 아니에요. 고소하고 시원해요. 국물을 마셔요. 여기가 네. 뜨거운데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네. 한국 사람들 목욕탕에 들어가요. 시원해요. 뜨거운 찌개를 먹어요. 시원해요. 이게 시원하다라는 게 진짜 몸이 시원하다는 아니고 숙취 같은 게 사라질 때 느낌을 사람들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약간 고소해요랑 시원해요는 영어로는 사실 해석이 안 돼요. 너티랑 네. 쿨이 아닌 것 같아요. 영어로는 1대1로 너티 쿨이라고 네. 하지만 의미가 조금 다르죠.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각자 원하는 식당에 데려갔어요. 자, 그 다음 40페이지를 보면 이제 또 새로운 음식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더운 여름에 무엇을 먹어요? 삼계탕. 삼계탕을 먹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음식들을 먹어요? 쌀뼈. 쌀뼈?
솔빙 설병 설병 설빙 설병 병 뭐라고 설 어떤 병수 팥빙수 빙수 아 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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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설빙 설빙 그 집 빙수 집 빙수 그래서 여기 팥넣으면 팥빙수 네가 되죠 그리고 한국 겨울에는 삼계탕을 먹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음식 먹어요? 차가운 면. 냉면. 냉면을 먹어요. 냉면이 한자 그대로 차가운 면이라는 뜻이 차가운 면, 냉면이에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삼계탕을 먹을까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시원하니까요. 몸이 시원해진대요. 더우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많은 음식을 먹는데요. 그냥 삼계탕 음식할 때 닭도 넣는데 인삼도 네. 넣고 이것저것 네. 몸에 좋은 걸 다 넣어서 끓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삼계탕을 먹어서 더운 여름에 한국 여름 진짜 덥잖아요. 그 기운을 다시 올리려고 삼계탕을 먹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삼계탕을 먹는 날을 복날이라고 불러요. 복날이 가장 더운 날을 의미해요. 한국의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 이건 처음, 중간, 끝이라는 뜻인데 이 세 날이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제일 더운 날이래요. 한국 1년 내내 중에서 제일 더운 날이 초복, 중복, 말복이라 이런 날에 삼계탕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어요. 여기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날이 초복, 중복, 말복인데 이건 이 날이 정해진 게 아니라 매년 바뀌어요. 네. 음력 달력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날에 무언가를 먹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가에서 어떤 이야기 순서대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이과 듣고 말하기 복날이 뭐예요?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한수씨,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네, 좋습니다. 한수씨, 뭐 드실래요? 글쎄요. 아, 저기 사람들이 식당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명한 식당이에요? 거긴 삼계탕집인데 오늘이 복날이어서 그래요. 복날이 뭐예요? 초복, 중복, 말복을 복날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봐요. 좀 설명해 주세요. 초복은 1년 중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고 말복은 더위가 끝나는 날이에요. 중복은 초복하고 말복 사이에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초복이에요. 복날에는 보통 삼계탕을 먹어요? 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힘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삼계탕에는 몸에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힘이 생겨요. 아, 그렇군요. 더운 날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다? 참 재미있어요. 그럼 한스 씨, 오늘 삼계탕 먹을래요? 네, 좋아요. 저도 요즘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좀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네, 이야기 좀 하면서 기다리죠, 뭐. 상우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국물이 있는 음식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탕 종류는 다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갈비탕이에요. 한수 씨, 이제 우리 차례예요. 저 손님 죄송한데요. 오늘 달기 다 떨어졌어요. 다음에 와주세요. 네? 뭐라고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이과 듣고 말하기. 복날이 뭐예요?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한스 씨,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네, 좋습니다. 한스 씨, 뭐 드실래요? 글쎄요. 아, 저기 사람들이 식당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명한 식당이에요? 거긴 삼계탕집인데 오늘이 복날이어서 그래요. 복날이 뭐예요? 초복, 중복, 말복을 복날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봐요. 좀 설명해 주세요. 초복은 1년 중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고 말복은 더위가 끝나는 날이에요. 중복은 초복하고 말복 사이에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초복이에요. 복날에는 보통 삼계탕을 먹어요? 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힘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삼계탕에는 몸에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힘이 생겨요. 아, 그렇군요. 더운 날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다? 참 재미있어요. 그럼 한스 씨, 오늘 삼계탕 먹을래요? 네, 좋아요. 저도 요즘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좀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네, 이야기 좀 하면서 기다리죠, 뭐. 상우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국물이 있는 음식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탕 종류는 다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갈비탕이에요. 한수 씨, 이제 우리 차례예요. 저 손님 죄송한데요. 오늘 닭이 다 떨어졌어요. 다음에 와주세요. 네? 네? 뭐라고요? 다 찾았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 줄래요? 복날이기 때문에. 응? 이거 첫 번째, 내용의 순서. 그림서. 순서. 그림에서 어떤 순서로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그림은 몇 번째? 그럼 첫 번째 그림 어떤 일이에요? 사무실에서. 상우 씨는 식사하러 갑시다. 갑시다. 라고 말한 게 1번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2번. 첫 번째 그림이 2번이겠죠? 네. 이거를 적어볼게요. 세 번째 그림이 1번이었고 두 번째로 일어난 게 첫 번째 그림이었죠. 그 다음에는 어떤 그림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못 먹었고.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었죠. 네. 순서대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장미 씨, 삼계탕집 앞에 왜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날이 봄날이기 때문에 봄날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엘템 씨, 봄날이 뭐예요? 더운 날 시작부터?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더운 날? 더위가 시작. 더위가? 더위가 하체
명사로 바꾼 거예요. 덥다를 명사로 바꾼 거예요. 더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더위가. 더운 것을 더위라는 다른 단어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더울 때 무더위라고 이야기해요. 무더위? 밤에도 덥고 낮에도 더울 때 있죠. 그럴 때는 무더위가 왔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더위도 명사예요? 무더위도 명사예요. 둘 다 더운 건데 무척 더운 것, 무더위. 그냥 더운 것, 더위. 그래서 봄날은 더위가 시작되는 날을 내일과 끝나는 날을 말하는 날이었죠. 네. 그러면 장미씨, 봄날에 왜 삼계탕을 많이 먹어요? 날씨가 더워서 땀이 떨어져. 뭐야, 땀이 많이 나서요? 나요. 땀이 나요. 땀이 많이 나서 힘이 없어요. 땀이 많이 나서 힘이 없어요. 삼계탕에서 좋은 것을 많이 넣어서 몸에 좋아요. 삼계탕 안에 좋은 것들을 많이 넣어서 몸에 좋죠. 그러면 멜템 씨, 상우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국물에 있는 음식. 국물이 있는. 국물이. 국물이 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국물이 있는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장미 씨. 상우 씨와 한스 씨는 왜 삼계탕을 먹을 수 없었어요? 찰기 다 팔아서요.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Fall down이 떨어지다인데 물건이 없다라는 뜻도 떨어지다. Sold out. 떨어지다. 떨어지다. 알기. I thought I got the word wrong. 떨어지다. 그리고 떨어지다는 나뭇잎이 떨어지다. The leaf fall down 할 때도 떨어지다 라고 하고 어떤 물건이 준비된 게 다 없어지다 라는 뜻으로 떨어지다 라고 써요. 그래서 여기 발음 어떻게 했어요? 다 떨어지다 라고 발음을 했죠. 달기 다 떨어지기 떨어지다. 달기 떨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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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러면 멜템 씨. 네. 그 다음에 상우 씨랑 한스 씨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더 일찍 도착해야 해요. 더 일찍 도착해야 했어요. 그런데 결국 못 먹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무엇을 먹으러 갈 것 같아요? 무엇을 먹으러 갈까요? 탕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봄날이래요. 삼계탕은 네. 없대요. 그럼 무엇을? 해물탕? 해물탕을 먹으러 갔을 것 같아요? 삼계탕 대신에 해물탕을 먹으러 가요? 삼계탕 대신에 해물탕을 먹으러 갈 것 같아요. 그럼 장미 씨는 어떤 걸 먹으러 갔을 것 같아요? 삼계탕이 다 떨어졌대요. 아마 갈비탕 먹을 거예요. 갈비탕. 한스 씨 갈비탕 좋아한다고 했어요. 갈비탕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비탕을 먹으러 갈 것 같아요. 먹으러 가다. 가는데 뭐뭐 하러. 먹으러 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이어서 질문 받아쓰기 해볼 거예요.